방금 전에 그 소개받은 그 김규종입니다. 그 시간이 아주 그 빨리 가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도 많고, 저로서는 그 작년 10월 18일 날 여기서 그 인공지능에게 지역 감정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전남대 경북대 그 영호남 교류 학술대회에서 여기서 발제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단 뭐 김남주 기념홀에서 강연을 한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에 있기가 어려울 텐데, 특히 외지인으로서는. 근데 저한테 벌써 두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건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제가 어디가 좀 자랑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드릴 이야기는 저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1년 동안, 제가 작년 2월 16일 날 광주에 와서 올해 2월 7일 날 광주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 부학장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대구에도 살고 경산에도 살고 청도에도 살았는데, 그세 지역이 재난 지역이죠, 이번에 코로나19로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데입니다. 사는 데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사실은 그 학장님 아까 마스크도 하나 더 주시던데 쓰라고. 광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청도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신 거네. 근데 그 마스크는 이렇게 안에서는 쓰고 밖에 나가면 벗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길 다닐 때안 쓰고 다녀요.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한다, 길 가다가. 그럴 때는 한 사람은 쓰죠. 한 사람은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혼자 다니니까 마스크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공간 들어갈 때는 제가 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잘못하는 건지 요새 좀 눈치가 보입니다. 와중에 또 흰머리가 많은데, 늙은 놈이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적인 수칙도 안 지키나, 뭐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하여튼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주제별로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억하는 광주. 작년 4월 16일 날이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 참사 5주기인데요. 저 왼쪽 사진이 무능초등학교. 여기 바로 아주 가깝잖아요. 제가 그 작년 1년 동안 무등도서관 건너편에 그 조그맣게 아주 아주 좁은 방두 개짜리 공간에서 1년을 있었는데요. 학교를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뭐 걸어봐야 한 35분 걸리는 거리라서. 그래서 초등학교 몇 개를 지나오는데, 바로 여기 신호 건너기 전에 4월 초에 저게 걸려 있어요. 혹시 그 노란 글자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잘안 보이실 거죠? 야, 보이네요, 그죠?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진의 핵심 포인트는, 맞죠? 혹시 보입니까, 어디? 아, 여기 있네. 야입니다, 야. 그죠? 요 학교 다니는 애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어디 가는 건데. 저는 저 오다가, 학교 오다가, 광주는 역시 다르구나. 맞아? 저거를 찍어놓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2014년에 사고 났으니까요. 해마다 2015년 4월 16일이 되면 조기를 걸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경산에 살 때는 해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가 조기를 겁니다. 비가 와도 안 걷어요, 아파트에. 그거는 광주항쟁 때 산하한 그 영령들을 저 나름대로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파트에 조기를 거는 거예요. 청도 와서도 열흘 동안 조기를 그냥 걸어 놓습니다, 비가 오나. 근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파트에서도 안 물어보고, 촌에 살아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튼 제가 저 나름대로의 마음의 빚을, 부채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저것 아닌가. 그래서 광주는 저를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시간대에
인문대 여기 1호관, 요 가운데 마련된 거죠. 물론 우리 경북대학에도 가끔 저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올해는 제가 저때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또 작년에 또 제가 여기 있는 바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서구청 앞에서 정말로 거대한 그 세월호 추모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을 때 저는 정말 충격과 전율이었습니다. 그게. 대구 서구청에서 저는 현수막을 내건다. 대구의 어떤 초등학교 교장이 저런 걸 내걸도록 선생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교문에 저걸 건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100% 이상 됐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기대를 하고서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사진을 넣어놓은 거는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고 원래 김용호 씨 아시죠? 이 양반이 그 광주에 머무를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광주의 시민들이 김용호 씨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광주 어디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재난을 받은 당한 사람들을 광주 사람들이 끌어안고 그와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배려하는 게 남다른 지역이 광주입니다. 다른 데는 저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양반이 46일 단식하신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소개받은 대로 2012년 9월 초하루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경북대학교 제 17대 인문대학장을 했는데 제가 임기 말에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유민 아빠 단식한다고 제가 동조 단식하러 올라갔었어요. 학교에다가 이제 그거 써내고요. 연관과 뭐 써내고 이제 올라갔는데 낮에 햇볕 쨍쨍하단 말이죠. 거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 시간 앉아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 맨바닥인데 거기 뭐 조그맣게 얇은 거 하나 깔고서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래 몸이 뒤틀려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유민 아빠 단식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바짝 마르고 새까만 사람 하나가 요지부동으로 앉아 있는데요.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광화문 쪽 돌아다닐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니까 계속 사진을 찍어대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차단이고 무엇이 저 1호 하여금 저렇게 7, 8월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오래도록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분노인가 아니면 슬픔인가 혹은 딸을 잃은 절망감인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래 이제 저는 낮에는 이제 단식을 하고 밤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제가 그 가지고 있던 직함이 민교협 그 공동 전국 민교협 공동 의장 겸 대구 경북 민교협 제가 상임의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전국 공동 전국 민교협의 공동 의장을 누가 둘이 했냐면은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 선생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그 친구 이제 저하고 7, 8학번 갔습니다. 굉장히 친한데 이 친구가 학회 나가 있다가 제가 그 광화문에 지금 단식하러 와 있다니까 끝나고서 바로 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린 만나면 소맹이거든요. 그래서 야, 할 수 없다 이거 라마단 단식이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단식하고 밤에는 술 먹고 2박 3일 그러고 제가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그 시청 앞 그 광장에 가지고 행사를 크게 했는데요. 그때 유민 아빠가 저런 형태로 바짝 말르고 지팡이를 짚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마치 하루도 밥을 굶지 않은 사람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당신의 어떤 슬픔, 그 다음에 분노 같은 걸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째서 광주에 머물러 있을까? 그게 바로 저는 광주는 아픔을 기억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도시. 우리나라 여태 어떤 도시에도 그런 또 다른 의미의 그런 도시를 찾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월호를 아직도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죠. 그 본산이 제가 살고 있는 데입니다.
92년부터 제가 경북대 교수로 와가지고 지금 29년째 거기 살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느낌은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이나 근본적인 변화하게 되는 건지. 이건 이제 기억하고 추념하는 뭐 전담대 그런 뜻인데요. 기념하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이 방의 주인이죠. 제가 그 남주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요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러시아 문화 공부한 사람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학부 다닐 때 4년 동안 공부는 해본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게 뭐냐면 시집 사가지고 시 외우기 그리고 시인들의 평전 사가지고 읽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기 그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술 먹기 그러니까 시와 술이 그저 학부 4년을 버티게 해준 그두 가지 원동력인데요. 남주는 제가 학부 다닐 때잘 몰랐어요. 대학원 오고 나서 그 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시집이 얘기가 되고 가끔 들리는 말로 난민전에 그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혁명 전사로 근데 남주를 몰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밑줄 쳐가면서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그 노골적인 구절은 제가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읽어주기도. 이를테면 뭐, 침발라 돈을 세면서 그런 시가 있어요. 그시 마지막 두 행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두 번씩 읽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가지고 한번 침발라 돈을 세면서. 그냥 침의 얼굴에서 뭐, 돈의 얼굴에서 뭐 인간성을 찾는 것은 뭐, 그걸로 끝나는 구절인데요. 여튼 그, 남주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저는 60년대 김수영, 70년대 김지하. 김지하는 뭐 요새 많이 이상해졌다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80년대 김남주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서 한국 현대시의 삼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을 겪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시 세계를 일신시켰던 김수영 시인하고 적어도 70년대 박정희 독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배짱의 그 김지하 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본 독재하고 군부 독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김남주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일제강점기 때 육사 시인하고 동주 시인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쓸쓸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암흑 시대를 올곧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젊은 세대 이정표가 내준 새 시인을 저는 하여튼 삼김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에 경북대 애들한테 야, 니네 남주 알지? 그랬더니 탤런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 김남주 시인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죠. 박노해 시인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는 것처럼. 한국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요. 이렇게는 좀 굉장히 곤란해요. 약간 딴소리인데요. 2014년 1월, 2월, 입춘 무렵에 제가 상해 소주 항주 거길 갔다가 이 소주 쪽에서 한산사라고 하는 절에 들르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다섯 개의 글씨체로 해가지고 칠원 절구가 써 있어요. 칠원 고시. 도대체 저게 누구 거지? 한문 제가 잘 모르고. 근데 제목은 알겠더라고요. 풍교 야박이라고. 근데 풍교가 바로 그 한산사 건너편에 조그만 내가 그러는데 거기 있는 아치형의 다리예요. 근데 그때 일본에 60대부터 80대 영감 할머니들이 대거 와가지고 손가락질 계속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중국 당나라 때 시인 가운데 장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마 754년에 썼을 거예요. 50 넘어서 장안에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 소주에 있는 풍교에서 하룻밤 머물게 돼가지고 자기에게 쓸쓸하고 좀 한심스럽죠? 안타까운 그 소회를 담은 시를 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나니까 정말 시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날렸는데 단한 명한테도 제가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근데 제가 읽어본 한시 가운데 공감각적 이미지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정말로 잘 쓰시네요. 풍교 야박. 이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저는 요거 가지고 한 시간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풍교야박 하나 가지고. 근데 중국 문학사가 3000년 문학사인데 장기에는 이딱한 편을 가지고 중국 문학사에 올라가 있는 시인이고 풍교야박이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 교과서에 중국이나 일본 작가 시한 편이라도 올라와 있는 거 봤니? 하이쿠라도 혹시 올라와 있대? 우리 안 가르칩니다. 알퐁스 도데이 별 같은 거 가르쳐요. 마지막 수업도 가르치고. 저 멀리 있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 거는 가르치는데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나라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늘 중국하고 일본한테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형용무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남주사진 중에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감옥에 10년 넘도록 처박아놓고 고문하고 그죠? 독방에 쳐놓고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맑은 얼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죠? 바로 요 나가시다 오른쪽에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이 요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일부러 찍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쓸 줄은 제가 모르고. 이게 작년 5월 3일 5시에 있었던 이 공간입니다. 그죠? 5월 3일. 저는 여기 5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시간 일찍 왔어요, 여기. 그냥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이 왼쪽 사진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요 양반이 우리 유재한 학장님 바로 전에, 김양현 학장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요 분이 박광숙 씨입니다. 뒷모습만 보이는데, 남주 시인의 부인이죠. 그리고 그날 전 처음 봤는데, 남주 시인의 30살 먹은 아들, 유복자로 김토일이라고, 유복자는 아니고,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들 늘 토요일하고 일요일, 노는 날이잖아요. 좀 그렇게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일이라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여러분 위로 보시면은, 저는 어디 가서 많은 건물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마치 그 나무를 목각해 놓은 것처럼 천장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걸본 적이 없어서요. 이 김남주 기념홀 개관식 하루 전날인가가 아마 윤상원 열사 사회대 개관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가진 않았어요. 근데 재미난 건 많은 사람들이 김남주 기념홀이 의문의 백승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기가 잘 됐다. 그 이유는 김양 학장님 포함해가지고 인문대 구성원들이 어떤 열렬함, 뭐 그런 그 노력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재미난 사진입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보이시죠? 누구죠, 그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굽니까, 이거? 예, 접니다. 비슷하게 안 보입니까? 요 양반이 지금 인문대 유재한 학장님이시고, 여기가 저 뒤에 앉아 계신 인문대 정구중 행정실장님이에요. 저는 이날 처음으로 두 양반 얼굴을 뵀습니다. 그러니까 교환교수라고 와서 두달 넘도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학장님을 찾아 뵈러 간 적이 없어요. 이유는, 필요하면 뭐 지가 부르겠지만 학장이 대수냐? 나는 아주 오래전에 학장을 한 사람인데, 뭐, 그 벼슬 자리도 아니고. 근데 이 양반이 안 불러요. 난두 달이 넘도록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괘씸하고 있었는데, 밖에 이제 맞추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쩡하게 키도 큰 양반이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행정실장님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무등산 막걸리입니다. 작년에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저거하고 입세주. 하여튼, 광주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이날 저는, 정말 광주 오길 잘했다. 그 다음에, 광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정리, 인간다움, 그런 맥락을 아주 따사롭게 많이 느꼈던. 그래서 여기 떠나기 전에, 인문대학에서, 전남대 인문대학에서 1년에 2번 수식지 형태로,
조그만 책자를 하나 발간하는데, 그 제가 첫머리에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학자님한테 드렸어요. 당신 가기 전에 글 하나 쓰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소회는 아마 그 글에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이 전남대학에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흉상이나 동상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의 기념식 수가 4,5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전남대학은 뿌리 깊은 유속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김남주 기념물도 그런 의미고, 윤상원 열사 기념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철학과에 있는 특별한 강의실도 마찬가지고, 경북대학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 아주 따사로운 어떤 봄밤의 기억이 나는 곳이 이 김남주 기념물입니다. 작년 10월 17일 날이죠. 만일 그 똑똑한 전화기가 없었으면 제가 모르죠. 근데 이 사진을 제가 무조건 찍어놓고 손가락을 딱 올리니까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전부 다 특정할 수 있었던 건데요. 강의를 마치고 그 지금 사범대 융합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 보면 두개 건물 사이에 푹 꺼져가지고 계단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가다 말고 앉았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범대 음악교육학과 방대진 교수가 지금 지휘자입니다. 요 양반이에요. 요 양반이 지휘자고, 음악학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도 있고, 뭐, 둘이 하기도 하고, 네 명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체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사진만 제가 찍어 놨는데, 야, 가을맞이 음악회를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 골, 해가지고, 야, 참 좋다. 그냥 가끔 이제 뒤에 그 배달 음식 오토바이가 돌아다니는 거, 퀵 거쳐가는 거. 그 소리만 안 들렸으면 금상첨화겠는데, 크게 방해 안 받고 저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도 좋고요. 저희는 음악과 학생들이에요.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뿌듯하고. 그 다음에 구경하고 있는 저처럼 밖에서 온 뜨내기 같은 사람에게도 좋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전남대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문학이 살아있는 인문정신이 숨쉬고 있는 대학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분 좋았던 어느 가을날입니다. 진짜 가을음악회 제목이 어느 가을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설치미술 정원부터. 혹시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전남대 부근이거든요. 저는 그 어디 가다가 제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일단 찍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죠. 저는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그 루소가 그 에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그 지식을 증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독서고, 두 번째가 관찰이에요. 독서와 관찰. 근데 공자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공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학이불사증망하고 사이불학택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책만 읽고 공부하는 거죠. 책만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이죠.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기가 쉽고, 사이불학즉태라고 그랬거든요.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독서와 사색을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2500년 전에. 근데 에밀에서 한 250년쯤 전에 루소가 한 얘기는 독서와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기본이에요. 한 사람은 사색이고 한 사람은 관찰이에요. 관찰한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하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관찰하지 않아요. 유심히 본다는 거죠. 살필 차례잖아요. 보고서 살핀다. 그러고 나면 사유작용이 작동하는 거예요.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가다가 뭐지 저거? 일단 찍는 건데요. 요게 그 후문 위 정거장하고 쪽문 사이에, 무능초등학교에서 좀더 내려와서 어디죠? 신천지 무슨 교회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 지성전인가? 거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저분 앉아 있는 그 공간, 아주 작은 공간에 이렇게 정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대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짜투리 공간을 도시민을 위해서 휴식하고 잠깐 벤치도 있어요. 작지만 쉬어갈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매연, 그죠? 일상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짜증, 그런 걸로부터 잠시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공간을 북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상 받고 뭐 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2017년 광주형 도시공원 산업에 공모 선정되어 조성된 곳입니다. 이렇게 돼요. 광주광역시 북구. 여러분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하고는 담쌓고 사는 동네에서 온 사람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치미술. 야는 우리 그 사범대 미술학과 쪽에 설치되어 있는 애고요. 얘도 제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애고, 얘두 개는 저게 어디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책을 두권 가져왔는데, 하나는 제가 칼럼 모은 책, 파한제에서 또 하나가 이제 제 영화, 문학에서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 일곱 번째 책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혹시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이따 그럼 퀴즈를 계속 낼 테니까 지금 아시는 분이요. 야는 북구청에 있습니다. 북구청 부근에. 그러니까 후문이죠. 후문 나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북구청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다가 이렇게 돼 있네. 얘는 좀 오래됐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같은 틀이긴 한데 요 밑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제목은 밤이 오면. 그리고 2003년 작품인데 작년에 새로 손보아서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동상이나 아니면 이런 추념, 기념 공간뿐만 아니고 설치 미술이 곳곳에 전담되어 있어요. 경북대학에는 조서학과 부근에밖에 없습니다. 미술대학 부근에 한두 개 정도 있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다니다 보면 도처에 있거든요, 이런 거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 밤이 오면이라고 했을까? 존재 상상이죠. 여기 보면 새의 날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제가 보기에 눈인가 뭐 하여튼 뭐 생각하기 좀 복잡한데 저는 맨 처음 떠오른 게그 미네르바의 올빼미인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났어요. 밤이 오면이잖아요. 뭐 헤겔이 얘기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뭐 구절이 있다고 그러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뭐 해질 무렵부터 날기 시작한다. 뭐 그런 식의 뭐 유명한 얘기가 있다는데 아마 그런 데서 제목을 착안해서 그 일종의 이게 반인 반수 아닙니까? 반인 반신 말고 반인 반수. 꽤 더울 때이 얘하고 이 대구에는 이게 있는지 제가 아직 찾아보질 못했는데 얘가 아주 독특하잖아요. 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 언뜻 딱 보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들 같기도 하고, 손가락 같기도 하고. 근데 얘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창천입니다. 푸른 하늘이죠. 계속 올라갑니다. 밑에 다른 애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겹기도 하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꿈꾸는 무엇인가를 도약하고 비상하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힘차지만 따뜻한 어떤 뭐랄까요? 동료의식 같은 거? 그게 좀 들어있는 게 아닌가. 평화의 소녀상이야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조형물들이 대학 내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광주가 그냥 비엔날레로 유명하다.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그치기가 쉬운데, 이런 조형물들은 지나가다가도 우연찮게 이렇게 보면서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세면 공구리만 있는 거하고,
저런 조형물들이 가던 사람 걸음 세워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그런 공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치미술, 정원 이런 맥락도 굉장히 좀 유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